안녕하세요. 아트잭 김재석 작가입니다. 오늘 그림은 돌출 레슨 10번째 시간으로 저랑 공부할 내용은 작은 집 그리기입니다. 자연 풍경을 그리다 보면은 자연물 외에 자그마한 시골집이나 별장을 그릴 때가 있는데요. 이때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어요. 궁금하다면 계속 이어서 보아주세요. 먼저 먼 배경을 어떻게 그려서 집을 그리는데 연결시키는지 보아주시고 이어서 오늘의 주제인 집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배경을 칠하기 전에 마스킹을 먼저 칠해주고 있는데요. 마스킹은 밝고 가늘며 분리해서 칠하기 어려운 곳을 위주로 해서 칠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집을 그릴 때는 밝은 면 위주로 먼저 색칠하게 되는데요. 잠 브릴리언트 색을 중심으로 햇빛이 닿는 곳을 위주로 칠해줍니다. 평붓을 이용하는데요. 평붓은 면이 평평하고 모서리를 이용하면 각면을 잘 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이 충분하여 고르게 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그 다음에는 칠할 면이 마르기 전에 로우 엄버를 섞어서 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상태가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상태는 물이 일부는 마르고 일부는 젖어 있는 상태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붓의 모서리 부분을 이용하여 붓이 닿는 면적을 변화시키면 다양한 크기의 면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테크닉은 나중에 벽돌 질감을 낼 때 중요한 백그라운드 작용을 합니다. 자, 이제는 빛이 닿는 다른 면을 칠하여 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칠한 면과 명암의 차별화입니다. 이유는 사진과 실물에서 차이가 없어도 한쪽 면은 어둡게 해 주어야 입체감이 살아나게 됩니다. 특히 인접한 모서리 부분을 더욱 차이가 있도록 표현해 주면 꺾이는 면이 좀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림자가 들어갈 부분도 같은 색으로 채워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분리되지 않는 색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붕을 칠해줍니다. 그러나 색상은 벽면과 다른 색상을 칠해야 되는데요. 벽면은 재료가 흙이지만 지붕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녹색과 밤색 그리고 보라색을 혼합한 색으로 회색조에 가까운 색상이 좋습니다. 나무 그리는 레슨에서 말했듯이 나무 색상은 밤색이 아닙니다. 회색에 가깝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젖어있는 상태에서 색상의 변화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양철로 만들어진 하얀 페인트 칠된 차양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어서 붉은 녹이 많이 슬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기대되는데요. 이 부분도 젖은 상태에서 표현해야지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지 못하게 됩니다. 점을 찍듯이 콕콕 찍어주세요. 그리고 벽면에 세워진 화판도 칠하여 줍니다. 이제는 그림자 작업으로 입체감을 더합니다. 먼저 그림자가 시작될 부분의 나무 조각을 네모 점을 찍듯이 그려줍니다. 평붓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집을 그리는데 평붓은 꼭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림자를 그릴 때 이보다 더 효과적인 붓을 없을 것입니다. 그림자는 아래로 짧게 스트로크 하여 주는데요. 너무 깨끗하게 칠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 그리고 그림자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진하게 한 번에 끝내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여러 번 칠하면 그림자 같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어둡게 그리고 진하게 그립니다. 그리고 붓질의 횟수도 되도록 적게 하세요. 제가 자주 하는 공식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지나간 붓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입니다. 최대한 같은 곳에 붓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집을 그릴 때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그림에서 그렇습니다. 이쯤 되니 제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잊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한 이 말 한마디는 잊지 마세요. 수채화는 일발필도입니다. 사무라이가 한 칼에 베든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한 번에 일사천리로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채화를 어려워하는데요. 수채화는 물 타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나 색을 칠하고 마르기까지 해야 할 동작의 시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만 잘 되시면 물이 마르는 촉박한 시간에 밀려 그림을 망치지 않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제 그림을 보고 준비하세요. 그러면 좀 더 잘 그려지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차양의 그림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는 2배속입니다. 만약 보기에는 답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림자 안쪽을 좀 더 어둡게 하는데요. 이유는 맑은 날에 반사광이 사방에서 들어와 안쪽은 상대적으로 어둡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이어서 만든 집이기 때문에 나무 판자가 겹겹이 올려진 모양을 표현해야 하는데요. 쉬운 듯 어렵습니다. 이유는 그냥 투시도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투시도도 맞춰야 하므로 대생력이 없으면 좋은 모양이 형성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도식화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식화를 방지하는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요. 이제는 돌출된 앞쪽 지붕입니다. 나무 판자가 위와 아래로 되어 있는데요. 약간 돌출된 나무 판과 들어가 있는 나무 판의 표현 방법입니다. 튀어나온 나무 판자는 그대로, 그리고 아래쪽에 함몰된 나무 판자는 약간 어두운 색으로 차별을 둡니다. 그러나 역시 깨끗하게 칠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 이제 뭐 알 것입니다. 갈필로 질감을 내고 있습니다. 물기를 적게 쓰고 속도감 있는 스트로크입니다. 이제 물을 스프레이 하고요. 가는 붓으로 벽돌을 그립니다. 벽돌의 모양은 반듯한 사각이 아닌 느낌만 사각형의 형태입니다. 저는 항상 강조를 하죠. 너무 규격적인 형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고수가 되는 길입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1만 시간의 법칙 아십니까? 어느 분야든 그 기술에 능통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서 투자를 하라 입니다. 그리고 벽면에 깨진 부분의 표현입니다. 먼저 진한 색을 벽면이 깨진 면을 따라서 칠하고 마르기 전에 물이 묻은 붓으로 색을 밝게 확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면을 다시 한번 어둡게 강조합니다. 꽤 효과적이죠. 지금은 부분적으로 질감을 내고 있습니다. 흙벽돌도 부분적으로 그려주시고요.
너무 많이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림자 속더 어두운 부분을 한 번씩 더 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시작점들 있지 않습니까? 시작점들을 좀 더 어둡게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의 진행은 빠른 속도로 목소리 설명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집과 관련된 주변 환경을 그리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모든 프로세스를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보시는 걸 약속해 주실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